구독하기를 눌러주면은 사냥꾼이 절 쫓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발요.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았지만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았지. 하루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절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단 뒤에 숨겨주었지. 곧이어 달려온 사냥꾼에게 나무꾼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해주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무꾼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 나는 예쁜 각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각시를 얻게 해드릴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보름달이 뜨는 날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그때 가장 작은 날개 옷을 한 벌 몰래 감추세요. 그럼 막내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각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절대로 날개 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로 절대로. 그러고는 나무꾼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보름달이 뜨는 밤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으로 향했어. 연못에 도착해보니 와, 정말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이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가장 작은 날개 옷 한 벌을 감췄어. 내 옷이 어디 갔지? 언니들, 나도 같이 가요! 새벽닭이 울자 선녀들은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 언니 선녀들이 모두 올라가 버리고 어쩔 줄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지. 저 무슨 일로 그렇게 우십니까?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후 사슴의 말처럼 선녀는 나무꾼의 각시가 되었어. 세월이 흘러 선녀는 아이 두 명을 낳았지. 나무꾼은 매일매일 예쁜 각시와 금쪽 같은 자식들을 보며 행복하게 일했지만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 어느 날 나무꾼은 아내에게 자신이 날개 옷을 훔쳤다고 털어놓기로 결심했어. 여보, 울지 마오. 내가 사실 당신의 날개 옷을 훔쳤어. 아이가 셋 되면은 내가 꼭 돌려주리라. 저 그럼 그 옷을 한 번만 입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혼자 절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을게요. 그냥 아이들과 당신한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 옷을 꺼내주었어. 그때 여보! 아이들을 번쩍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여보! 가지 마! 날 두고 어디 가는 거! 여보! 여보!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 옷을 보여준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 그날 이후 나무꾼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울기만 했어. 어느 날 사슴이 나무꾼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와 말했어. 불쌍한 나무꾼님. 보름달이 뜨면 연못으로 가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두레박을 세 번 내려 목욕물을 떠가는데 그때 마지막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연못가에 숨었어. 밤이 깊어지자 정말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오는 거야. 두레박은 둥둥 떠오르더니 구름을 지나 하늘나라에 다다랐어. 나무꾼이 두레박에서 펄짝 뛰어내리자 선녀는 깜짝 놀랐어. 여보! 여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선녀와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어? 잠깐, 잠깐! 친구들! 조이가 들려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아 참!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